유전자는 우리들의 선택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그거를 알면서도 이 선택을 잘 안 해. 그렇죠. 그 선택을 안 하는 이유가 뭘까? 예를 들어서, 내 마음 속에 잡신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으면 나는 아무런 한거도 하지 않고 그 부정적인 생각을 어떻게 그대로 술술술술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박사님 저는 왜 안 좋아지냐고 물어봐. 우선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선택을 확실히 하고 있지 않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선택을 확실하게 하면 이 성령과 악령 사이에서 나는 악령이 나를 아무리 사로잡으려고 그래도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다. 그러나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다는 선택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실제로 긍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긍정적이 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나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내 뇌파를 긍정적인 뇌파로, 알파파로 바꿔줄 수 있는 영적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영적 에너지는 성령이 주시는 에너지예요. 결국 우리는 정신님과 잡신놈들 사이에서 이 선택을 확실하게 하고 이제 정말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이 잡신들은 본래가 사랑이 아니에요. 잡신들의 원칙은 뭐예요? 조건적인 것이 옳다. 그것이 진리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의,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의. 의. 의라는 말은 의라는 말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옳다는 말이에요. 옳음. 이것이 옳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그러면 하나님에게 옳은 것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의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구의 의가 있어? 인간의 의가 있어. 하나님에게 옳은 것과 인간에게 옳은 것이 이게 일치가 돼야 돼. 아시겠죠? 일치가 돼야 되는데 다르다. 어떤 면에서 달라요? 하나님에게 옳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의 의. 다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렇죠? 네. 왜 하나님의 의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것이 생명이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강의를 다 듣고 아는 것 같아도, 이런, 구체적으로 이런, 이렇게 얘기를 해 나가면, 여러분이 또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조금만 말만 바꾸면 막 몰라. 그래서, 자, 그리고 인간의 의의는 뭐예요?
인간의 의는 말안 들으면 벌 주고, 혼내주고, 그래서 말 듣게 만들고, 그게 옳은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의야. 우리 인간의 의. 인간의 의는 조건적 사랑입니다. 그 조건적이란 것은 결국은 무선적이라는 뜻이에요. 이기적이라는 뜻이야. 왜? 내 중심적이라는 거지. 그렇죠? 무조건적은 상대방이 내 말을 안 들어도 나는 조건 없이 사랑한다. 그게 진짜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거죠. 그러나 인간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깊이 들어가 보면 진실한 것도 없고 선한 것도 없고 아름다울 것도 없어요. 조건적이니까 결국 그건 뭐예요? 내 욕심이야. 그래서 우리 다 그러잖아요. 나도 사람인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건 당연하다 이거예요. 내가 이기적이고 욕심 있는 것은 나도 인간인지라.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다 당연한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이 조건적 사랑을 볼 때는 이것은 뭐예요? 욕심이요, 이기심에 불과한 것이라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조건적일 때는 결국은 무조건적 사랑은 생명이었는데 죽은 것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이었는데 조건적 사랑이면 이건 뭐가 돼 결국은? 네? 사망이야.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의의가 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왜?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다가 볼 일 다 봐요. 그렇죠? 그렇게 스트레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돼야 돼?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의의를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해를 끼치면 내 자신으로서는 화가 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마음으로 보면 저 사람도 사정이 있어서 그랬겠지. 그래서 자기 나 중심적이 아니고 누구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돼? 상대방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상대방이 왜 그랬던가를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이기는 방법은 거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인간의 의의로 하면 뭐 이런 자식이 다 있어. 이제 그렇게 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 뚜껑이 열리지만 무조건적 사랑, 즉 하나님의 의의를 받아들이면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조건적 사랑에 이 인간의 의는 우리 몸에 완전히 유전자 배어 있어.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란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건데 그것이 투쟁이야. 왜? 이 잡신들은 악령은 나를 하나님께 뺏기기를 싫어한다 이 말이죠. 자, 이 조건적 사랑이 왜 사망이에요? 결국 조건적 사랑은
내 말을 안 들어주면, 내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상대를 어떻게 하게 돼? 미워하게 돼. 그리고 분노해. 내 말 안 듣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웃겨도 한참 웃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정상이야.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고 자 그리고 이 조건적 사랑에는 자 이거는 본질적으로 욕심이요 이기심이라. 그러면 오늘은 제가 알레르기 기가 조금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내 말을 잘 들어주면 잘해주고 안 들으면 화내고 화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혼내주고 싶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형벌이라는 것이 벌이라는 것이 나와. 벌 주는 거 당연하다 이거야. 왜? 내 말 듣게 돼 있는데 안 들었으니까. 그런 건 형벌. 자, 그래서 형벌이 당연하게 돼, 또. 그 형벌이 당연하게 되면 이 형벌에 대한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긴다고. 그렇죠? 그래. 그래서 두려움. 두려움이 생기면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면 위선이 생긴다고. 네. 왜? 무서우니까 내 마음에 없는 말도 해야 되고 그렇죠. 싫어도 좋은 척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게 당연해. 네. 그렇죠?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위선이 생겨. 위선적으로 산다는 게 그게 편한 삶입니까? 스트레스예요. 그게 스트레스야. 그러니까 이 조건적인 생각이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하는 우리 인간은 어차피 뭐 이 스트레스 안에서 스트레스 받는 게 당연해. 그렇죠? 위선. 그러면 이게 이제 스트레스가 돼요. 자, 스트레스를 받으면 유전자가 꺼져서 결국 병이 걸리게 되고 결국 그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야. 그래서 인간은 결국 죽음이 유전자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병에 걸린 사람이 되었다.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이 그 에덴의 동산에서 창조했을 때는 계속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만 계속 받으면 여러분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안 죽어.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시다. 자, 선풍기를 만들었어. 선풍기가 꺼질 때는 언제만 꺼져요? 전기 나가면 꺼지지. 전기만 계속 들어가면 이거는 뭐예요? 선풍기가 구조적으로는 완벽한 구조를 가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전기만 계속 들어가면 선풍기는 뭐예요? 영원히 돌아가게 돼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본래 그런 선풍기였다 이 말이에요. 전기만 생명만 받으면 영원히 작동하고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는데 우리 인간이 무엇을 받아들이자 조건적 생각이 옳다. 그것이 의이다. 라는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그 조건적 생각이 결국 우리를 이렇게 벌 주고 여기 뭐예요? 말 안 들으니까 뭐가 발생해? 예?
증오심이 발생하고, 그 다음 뭐예요? 분노가 발생하고, 그래서 그 결과 형벌을 주고, 또, 이제는 또 무엇을 또 부추깁니까? 경쟁을 부추겨. 누가 더 잘해주나 보자.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경쟁심이 발생해. 그래서 이 경쟁을 하게 되면 결국 뭐가 뭐가 생겨요? 예? 네? 승자와 패자가 생겨. 승자, 패자. 승자, 패자가 생기면 또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또 시작돼요? 자존심, 우월감, 뻑이고, 교만. 이런 게 생기죠. 패자 쪽에서는 어떻게? 예, 시기, 질투, 분노. 그 다음에 뭐예요? 좌절감. 예. 이런 것이 당연한 거야. 이 사회에서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야 이제 교만, 자존심, 또 뭐야 자랑, 패자 쪽에서는 뭐요? 시기하고 승자를 보니까 시기심이 나. 그리고 승자들이 교만해가지고 자기들을 뭐요? 깔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패배감. 그래서 이제 경쟁에서 이긴 승자들은 이제 무슨 맛에 사는 거예요? 지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패자들은 패배감, 그 좌절감, 뭐 자괴감, 뭐 온갖 거 다 있잖아요. 그게 시작하는 점이 어디예요? 예, 조건적. 그 어디서 떠난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에서 조건적 사랑으로 떠난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의로부터 인간의 의로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 무조건적 사랑의 생각으로부터 조건적으로 변한 것을 죄인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죄인이 되었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뭐 남의 물건을 훔쳤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본질 자체가 그러니까 뭐가 변한 거예요? 의가 변한 거야. 의가. 그래서 성경을 보면 죄는 무엇이니라? 죄는 불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의가 아닌 것. 즉, 하나님의 의, 무조건적 사랑을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인간의 의가 된 것이다. 그래서, 진짜, 패배감, 시기심, 좌절감, 이거 되면 뭐예요? 또 어떻게 해야 돼? 기가 막혀 스트레스 받아서 결국은 사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교만하고 자존심이 되고 자랑하고 인기. 여러분 연예인들 어떻게 됩니까? 인기가 팍 올라갔을 때는 뭐예요? 살맛나.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나보다 더 잘하는 놈이 나와가지고 내 인기가 뭐예요? 팍 없어지면 죽고 싶고 뭐 그런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상은 이제 여러분 이 세상은 죄의 세상이다는 말은 이 세상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도둑질을 안 한다, 뭐 살인을 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인간의 의
이를 그 조건적인 생각을 의의라고 생각,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스트레스를 뭐예요? 스트레스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속에서 살 수밖에 없으면 당연히 우리는 죽어가고 결국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조건적 인간의 의 속에, 인간의 의 속에, 인간의 의 속에, 이 속에서 살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합해서 뭐라 그러게? 그거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그런다, 이 말이야.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야. 그러나 우리는 죄에 어떻게 돼 있어? 사로잡혀 있는 거야. 예, 네, 사로잡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게 내가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이 세상이 완전히 비정상이구나. 내가 이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오해를 하고 이때까지 살아오고 있었구나. 이거를 이제 깨닫는 것을 해탈이라고 그래. 해탈. 성경적으로 하면 해탈이 무슨 무엇이다? 그때부터 다시 태어나. 그러니까 완전히 딴 세상,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고, 와, 그런 세상이 있구나. 무조건적 사랑이 지배하는 그것이 옳은 그런 곳이 있기는 뭐예요? 있구나. 그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우리가 천국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이 죄의 세상 속에 있지만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온 세상에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은, 십자가가 나타낸 게 뭐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있다. 라는 것을 보여준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너희가 아무리 악해도, 너희가 김정은이처럼 악해도, 하나님은 온 세상이 김정은이를 미워해도, 하나님은 김정은이도 뭐예요? 원수도 사랑한다. 이것이 의다. 하나님의 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아, 내가 딴 세상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 죄의 세상, 이 불교에서는 죄의 세상을 뭐라 그래요? 사바세계라 그래요. 이 사바세계를 벗어나 해탈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 세상은 철저히 조건적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이런 분위기와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 속에서는 내 유전자가 나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 하나님의 의의를 나의 의의로 받아들인 사람은 내가 이 세상에서는 죽더라도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는 다시 재창조돼서 돌아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성경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보라 옛것은 지나가고 뭐예요? 새것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새것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자, 그래서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런 경쟁심, 증오심, 분노, 시기, 좌절, 패배감, 두려움, 위선 이런 것들을 벗어나요.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벗어나고 싶다라는 선택은 하지만은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다. 이것을 일시적으로나마 나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힘은 영적 에너지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에너지, 성령의 능력, 힘, 정신님의 그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정신을 향하여 우리가 나의 선택하는 모습을 어떻게 확실하게 보여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거를 나타내 보여주지 않으면 잡신 쪽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괴롭혀도 뭐예요? 잘 받아들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끼어들지 말라. 그럼 하나님이 끼어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억지 부리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이든지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선택을 하기를. 왜? 선택 안 하는데 끼어들면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조건적 그 잡신들, 악령들의 안목으로 볼 때는 하나님도 결국 뭐예요? 자기들처럼 강제로 사로잡으려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한다는 것이 확인이 될 때 들어오는 거지. 조건적 사랑은 누구 중심이요? 자기 중심이란 말이야. 자기 중심. 그러니까 내가 원하면 상대방을 강제적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들어와서 강제적으로 나를 지배해.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내가 왜 이렇지? 어머머 나 좀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나는 이 악령의 지배로부터 나는 벗어나야 되겠다. 특히 이제 우울증이 심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그리고 암 환자들 입장에서도 꼭 내가 죽을 것 같고, 나만은 절대 낫지 않을 것 같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악령은 끊임없이 넣어주는 거예요. 제가 제 돈 5억을 떼먹은 그 친구를 용서하기 위하여 나는 용서를 선택했어. 뭐 생각해봐도 돈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고. 그러나 미워 안 미워? 그 이제 악령들이 증오심으로 분노로 내 유전자를 꺼가지고 나를 이제 파괴하려고 죽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망으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해탈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 그래서 기도해도 안 되니까 내가 어떻게 한 거다? 노래를 불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고 어떻게든 그 악령들이 나를 감싸는 그런 악한 사망의 분위기를 어떻게 로부터 탈출을 해야 돼. 그건 탈출하지 않고 그냥 이끌려가는 대로. 그러니까 암 환자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 명 이렇게 같은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 이 분위기라는 말이 중요해요. 분위기라는 말은 기입니다. 그것도 기.
이 분위기가 좋다. 이 말은 적어도 이 강의실 안, 적어도 이 센터 안에, 는, 우리 모두가 다 무엇을 원하니까? 성령을, 생명을 선택한 사람들이니까, 여기에는 이 구역 안에 이 분리된 이러한 그 지역, 그 울타리 안에는 기가 무슨 기다? 생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 어쩐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차를 타고 주차장으로 싹 들어오기만 해도 마음이 탁 놓이고 안정이 된다. 그 사실 그래요. 저도 이제 세미나를 하러 각 지역으로 초청받아서 이렇게 가보면 이제 제 숙소. 근데 이제 집이 크고 방이 남아 돌아가고 애들도 없고 그런 집에 주로 배정을 해 주는 거야. 그런데 어떤 집은 애들이 있어도 박사님 모시고 싶다 이게야. 그러니까 이상구 박사를 사랑해도 뭐예요? 엄청 사랑하는 거지. 그래서 애들이 있어서 시끄럽고 그래도 그런 집에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근데 이제, 이상구 박사는 별로 좋지도 않은데, 이제 교회에서, 그 장로님 집은 방이 많다. 근데 이제 사모님은 또, 박사님이 우리 집에 오면 밥을 어떻게 해드리지? 뭐,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교회 직원에서 막, 할 수 없이 떠맡은 집. 그래서, 그, 어린 애도 있는데, 5살짜리, 뭐, 4살짜리도 있는데, 박사님을 모시겠다고 하는 집에 가면, 좀 불편하고, 그렇죠. 화장실 쓰는 것도 불편하고, 뭐, 식구가 많으니까. 그래도 이제 가면, 엄마, 아빠가 맨날 박사님 강의 듣고, 또, 인터넷으로 애들도 강의하는 모습을 보고, 그런 집 가면 애들도 벌써 저를 좋아해. 그러면 이제 애들이 박사님 환영합니다. 뭐, 다 그림 그려가지고, 뭐, 해가지고, 문에다 붙여놓고, 또 방에 들어가면 꽃도 뭐여, 꽂아놓고. 이제 이런 데 가면 참, 마음이 뭐여, 분위기가 너무너무너무 좋아. 자, 근데 이제 그런 억지로 맡은 집에 가면, 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자, 그래서 이제, 뉴 스타트 센터이라도, 혼자 방 안에 앉아 있는데, 뭐가 밥 먹고 났는데, 뭐가 배속이 이상해. 그러면 또,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금방 무슨 생각해? 암이 이렇게 다음에 일로 움직이는 거고, 또 등으로 또 가는 거고, 이래 가지고 이제 이 상상의 뭐예요? 이 상상, 이 나쁜 상상이 유전자 다 끊은 줄 아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상상도 좋은 상상을 하라 이게야. 그래서, 그것이 이 부정적인 상상. 그래서 특히 여자분들이 이런 부정적인 상상의 선수들이야. 아시겠죠? 남자들은 상상도 못하는 상상을 하는 게 잘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남자들은
그 마누라의 상상력의 희생이 될 수가 많아. 나는 생각도 안 하는 거를 여보 일로 와봐. 그 자기 상상한 대로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 안 그렇지만 아시겠죠? 이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저런 상상을 다 할 수 있을까? 오, 천재적이야. 그렇죠. 근데 여자들은 그 뭐, 그게 보통이더라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가요? 그러면, 암이 막 터져가지고, 그럼 이제 심장도 빨리 뛰기 시작하고, 숨도 가빠지기 시작하고, 머리도 핑 도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방구석에 앉아서 혼자서 뭐예요? 병을 막 확대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그래서 이제 그 119를 불러가지고 구급차가 오고 뭐 다 상상하는 거야. 상상 속에서.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막 실려가다가 응급실 도착해가지고 막 가니까 심장이 먹고 막 그래서 죽었어. 여자들 상상력은요, 죽었다 그러면 상상은 거기서 끝나야 됩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또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자들의 이 놀라운 상상력은 죽어도 상상해. 죽은 이후도. 그래서 장례식까지 상상을 해. 그래가지고 마침 그 관에 이렇게 구멍이 있어가지고 다 누가 왔냐? 그래 다 보니까 남편 옆에 어떤 이상한 년이 하나 서 있어. 그러면서 나만 볼 때 이렇게 서로 찝찝거리기도 하고 그러고 있어. 그래가지고 막 이제 남편에 대한 뭐예요? 분노, 막, 그 이런 게, 그니까 뭐 유전자 더,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저게 누굴까? 내가 왜 이때까지 눈치를 못 챘을까? 뭐, 이랬어 하면서. 근데 남편은, 이제 자기 마누라 걱정이 돼가지고, 가능하면 빨리 퇴근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꽃집에 들러서 장미꽃 한 송이 사고, 그래서 맛있는 과일도 사고 해가지고 이제 최선을 다해서 헐레벌떡 집으로 오는데, 집으로 와서 보니까 부인이 방구석에 탁 째려보는 거예요. 당신 여자 있지? 그러면 남편 유전자 도 팍 꺼버리고 자기 유전자 다 끄고 이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이런 잡신들이 놀아나는 세상이라고 아시겠죠? 그 세상을 내 마음에서 남아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그런 상상이 들어오면 그 잡신들이 넣어주는 아주 부정적인 상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 그게 꿈하고 꼭 같습니다. 여러분 꿈 잘 때 꿈 속에서 뭐 이상한 일이 일어나잖아. 그게 다 잡신들이 장난하는 거야. 여러분 가지고 노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모두는 누구의 보호가 필요해? 하나님의 성령의 보호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밥이야.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우리는 잡신이 맨날 가지고 노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감하게 그런 부정적인 상상을 막 잡신이 넣어줄 때
아니야, 아니야 하고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정말 이게 대항을 해야 돼. 싸우지 않고 그냥 잡신이 넣어주는 대로 어떻게 그냥 다 받아들여. 그리고 점점 잡신은 점점 악화시켜. 유전자 점점 더 꺼버려. 그러면서 뭐 그 한 10분 15분 사이에 내 면역 뭐야 T세포 유전자 다 꺼져가지고 그럼 암세포만 좋지.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영적인 차원에서 이 생각의 차원에서 뜻의 차원에서 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싸우냐? 싸운다는 말은 맞아. 그래서 어떻게 싸우냐? 싸워야 돼. 그래서 싸우는데 이게 싸워야 된다고 하는데 싸워야 되는 방법은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일 우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내가 몸부림치듯이 선택을 해야 돼. 자, 제일 긍정적인 때가 어떤 순간이요? 아, 신나는 뭐예요? 노래 부를 때예요. 아름다운 노래. 그렇죠? 그 다음에 웃을 때야. 그래서 이 노래와 웃음, 이거는 우리 인간에게 굉장한 무기야. 그러니까 이제 악령들은 이 노래라는 무기, 이거를 어떻게 변질시키는 거야. 그래서 자꾸 무슨 노래를 만들어내? 부정적인 노래를 만들어낸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은근히 부정적인 노래를 좋아해, 또. 그래서 노래 불러보라 그러면, 레파토리가 부정적인 것밖에 없어. 이제 그런 노래 인기라. 그래서 예를 들면 뭐예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을. 그 중요한 무기를 또 악령들이 변질시켜가지고, 예. 나를 더 뭐요? 우울하게, 유전자 더 끄는 그런 부정적인 뜻, 그런 가사. 이래가지고, 이제, 예. 그 요즘은 이 유행가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아시겠죠? 내 나이가 어땠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긍정 조금씩 밝아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래서 제일 그런 때, 제일 이제 우리가 2부 세미나 들어가면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노래, 뭐, 자, 제일 긍정적으로 연상할 수 있는 노래. 예. 여러분이 지금 이 뉴 스타트 센터에서 즐기고 있는, 누리고 있는 이러한 그 밝음. 그렇죠. 이런 희망, 이런 힘. 이제 이것을 다 가지셔야 되는데, 그거를 상징하는 노래가 뭐예요?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어떤 부정적인 순간이 그런 생각들을 악령이 나한테 주기 시작한다. 그럴 때는 더 이상 받아들이지 말고 벌떡 일어서서 뭐예요? 걱정을 모두 받는다 하시라고. 근데 이거 안 해. 왜 안 하게? 쑥스러워서 하는데. 이제 그것처럼 바보가 없어. 그러니까, 그 긍정적인 내 유전자를 켤 수 있는 뭐요? 노래. 그 무기를 사용하라. 그런데, 사용 안 해. 왜? 쑥스러운데.
그럼 쑥스러워서 나는 죽을란다. 나는 쑥이 더 좋다. 나는 항상 쑥을 선택해서 쑥을 선택하면 나는 자꾸 죽더라. 유전자 더 꺼지더라. 그래서 난 유전자 안 켜. 난 쑥스러워서. 이 쑥이란 게 정체가요. 고약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이 쑥스럽다는 것을 미화시킵니다. 이 악령들은요. 어떤 식으로 해요? 넌 남의 눈도, 너는 남사스럽지도 않니? 그거를 자꾸 뭐예요? 좋은, 쑥스럽고, 남사스럽고, 남의, 뭐, 이런 거를 자꾸 무슨 도덕적으로 미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굉장한 그 악령들의 속임수입니다. 그게 다 속아 있다고. 언제까지? 뉴 스타트 할 때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저는 어릴 때부터, 이야, 이 쑥이란 것이 아주 고약한 거구나. 하는 걸 제가 발견했던 계기가 있어요. 그래, 나는 이 쑥에 희생이 되지 말자. 그 결심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했어. 아시겠죠? 네. 그 결심을 안 했더라면 저는 지금 이런 사람이 되어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어릴 때 어떤 아이였냐면 너무너무 쑥스러워. 그리고 막 하여튼 쑥스럽고 남이 쳐다보는 게 그렇게 불편하고 그러니까 뭐 꼼짝도 못하는 거야. 그럼 왜 이런 너무 모든 게 너무 무섭고 그런 애였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 하면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선생님이 이제 아침에 출석 부르잖아. 출석 부르면 그게 고민이야. 왜? 네! 하고 대답하는 게 쑥스러워가지고. 그랬다고요. 다른 애들은 뭐 활발하게 대답하지. 누구누구, 네! 네! 그때 이제 여학생들도 네! 하는데. 근데 이제, 강시부터 시작하잖아. 강 누구누구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우리 반에 나시도 있어요. 나준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 강 누구누구 나준 뭐 쭉 해서 이제 기역, 니은, 뒷걸 뭐 도시도 있어요. 도광사라는 놈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쭉 가서 이제 이시까지 올리면 한참 걸리거든. 그거 이제 오시도 있고 유시도 있고. 근데 이제 오원용이라는 놈이 있었어. 원용 그러면 저는 이제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와 이제 옷이 지나면 뭐예요? 유시 지나서 곧 유시가 나오니까 아 원용 하면 아 그래서 이상구. 그, 왜, 이 상구가 왜 그런 애가 돼버렸냐. 는, 그게 이제, 원인이 있어요.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제, 공부를 잘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본 정부에 그, 특별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일본이 만주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주국, 그게 일본 영토야. 참 일본 대단해. 일본이 욕심만 안 내고 만주 먹고 대만 먹고 뭐예요? 한국 먹고 그래가지고 딱 있었더라면 지금 우리는 완전히 일본 사람 돼 있어. 너무 욕심을 내다가 뭐예요?
망해가지고 다 뺏겨서, 우리는 이제 독립하고 뭐 이렇게 된 거지, 여러분. 그때 만주국까지 먹었을 때도 세계 강대국들이 일본을 못 건드리고 뭐예요? 그냥 놔두고 있었다고. 그래서 대한민국도 뭐 조선도 36년간 통치받았죠. 대만은 50년. 그래서 아마 일본이 그 2차 대전 해가지고 막 미국을 안 때리고 가만 놔뒀더라면, 진주만 하니까 이제 미국이 드디어 뛰어든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가만 까불지 말고 뭐요? 가만 있었더라면 지금 뭐요? 굉장한 대국이 돼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일본이 한국도 자기 거예요. 남한, 북한도. 만주도 자기 거예요. 대만도 자기 거예요. 이러면 굉장한 대국 아니에요? 굉장할 거예요. 그런데 막 까불다가 뭐예요? 팍 쪼그라져 버린 거죠. 이제 그때 이제 일본 이제 만주를 정복하고 거기에 막 거기 그래서 일본이 거기에 제국대학을 세웠어. 장춘에다가. 그래서 그 장춘 뭐 전대 가면 도시가 잘 발달돼 있잖아. 그게 다 일본 사람들이 만든 도시요. 대만도 가면 그 뭐 타이베이 뭐 도시 잘 해놨잖아. 그거 다 일본 사람들 도시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대단해.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는 그 신경 제국대학이라는데 이제 일본 정부에서 장학금을 거기서 해가지고 공부시키고 해가지고 거기서 관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 호화판으로 살았지.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만주 지역을 어떻게 식민지 개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건설하고 뭐. 그런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볼 때는 원수야 아니요. 원수지. 우리는 실제로는 한국 사람인데 완전히 일본 사람이 돼 있었어. 요즘 말로 뭐 친일파라 그러면 할 수 없고. 그게 뭐 일제 뭐예요? 30년이 지났는데 그렇죠. 그래서 근데 막 갑자기 일본이 항복해 버렸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주위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 일본 새끼들 다 죽인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주려고 어떻게? 그러니까 그때 뭐 우리도 뭐요? 일본 사람으로 취급을 받고 왜 일본 정부 관료인데 그렇죠? 그럼 뭐, 우리는 한국 사람이다 뭐 동하지도 않죠. 만약 그래서 그때 우리 아버지, 우리 한국 사람이다 해서, 이제, 진짜, 조선 사람 맞네, 오케이, 너희들은 살려준다. 했으면, 이상구는 지금 한국 국민이 아니고, 어느 나라 사람 돼 있을까? 중국 사람들. 그러니까 조선족이 돼 있을 거라고, 거기에 남아 있었을 거라고. 그런데 이제 일본 사람들을 오인을 받아가지고 막, 일본 사람들하고 같이 막 기차 타고 뭐 도망갔단 말이에요. 도망가는데 그게 이제 그거를 또 막 공격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기차 타고 만주를 통과하는 동안에 막, 기차에 탄 사람들이 막, 열차 한 칸에 막 반은 다 죽었대요. 밖에서 막. 막 기관총 쏘사하고 막 비행기가 와서 막 그 또 소련 비행기가 와서 막 공격하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그때 이제 그게 제가 43년생이니까 제가 두 살 몇 개월 됐을 때 그런 비참한 거를 당한 거예요, 제가. 저는 기억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래서 기차가 부산에 도착했을 때는 이 세 살짜리 상구는 어떻게 돼 있을까? 다 무서운 거였다. 혼자서 잘 수도 없어. 악몽을 꾸고 막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밥 먹으면 설사. 세 살짜리가 불면증이야. 그 저는요, 불면증으로 오래 시달렸어. 그래서 6살, 7살, 뭐 초등학교 시절, 막, 밤에 자는 게 그렇게 힘들었다고. 참 저는 형편없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뭐, 유전자 다 꺼졌죠. 몸 약해, 안 약해. 그래서 막 맨날 아픈 거야. 감기 걸리고, 편도선염, 막, 그 맨날 설사하고, 막, 그러니까 막 중농증에 막, 병투성이가 돼버린 거야. 알겠죠? 그러면서 막 정신적으로도 뭐예요? 그러니까 학교 가면, 상구는 어느 구석에 있는지 몰라, 애들이. 그리고 맨날 아프니까. 아팠다 하면 한 달씩 결석해. 그래서 이제 한 달씩 결석하고 학교 가면 꼭 내가 무슨, 좀 뭐야, 전학 온 놈 같아. 모든 것이 낯설어. 그렇게, 그런 어린 시절이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가 이제 어떤 일도 있었냐고 하면 그때는 이제 선생님 시험지 줄 때 이렇게 원지 긁어가지고 뭐요 이렇게 시꺼먼 그 뭐요 잉크 묻혀가지고 이렇게 참 그때 선생님들 고생 많이 했어. 요즘 뭐 다가 프린트 인쇄 다뭐쫙 나오는데 그때나마 시험지 한 장 한 장. 근데 이제, 운 나쁘면 안 보여, 이 시험지가. 시큼해가지고, 너무 또, 잉크가 안 묻어가지고, 허해가지고. 안 보이면 이 상구는 빵점이야. 안 보이면 시험지를 바꿔달라고 손을 못 들어. 근데 선생님이 보고, 아, 이 자식이 모양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선생님이 항상 와서 제 시험지를 체크를 하고, 안 보이면 보이는 걸 바꿔주고 그랬어요. 그만큼 저는 한마디로 뭐였다? 쪼다였다. 완전 쪼다 중에 상쪼다였다. 쪼다 말로 또 무슨 말이세요? 머저리. 미국에서는 그런 애들은 nerd라고 그래요, nerd. 그래서 그런 말은 제가 굉장히 익숙해, 옛날에. 아니, 그렇게 계속 살면 이런 일 할 수 있을까? 못해.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를 끝내고 이제 중학교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이제, 2학년 때까지, 그렇게,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 이제, 저도 혼자서 고민이더라고. 야,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라냐. 근데 뭐, 내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야, 이거 내가, 변해야 되는데 말이야. 근데 뭐, 어떻게 변하는지도 몰라. 그렇죠? 근데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임상욱 선생님이라고, 그 당시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들 중에 제일 뭐야, 얼짱에다가 몸짱이야. 막,
애들이 이제 전부 임상욱 선생님 지나가면 다 선망의 눈초리를 보는 거예요. 그때 뭐 그 당시 말로는 덩치라고 그랬어. 덩치도 좋고 탁 인물도 좋고 목소리도 굵직하게 좋고. 근데 이제 중학교 2학년 이제 임상욱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되는데 어느 땐가부터 우리 담임 선생님이 나를 상당히 좋아해. 나를 좋아할 뭐 건덕지도 없죠 뭐. 없는데 뭐 관심을 많이 가져. 가만 눈치를 보니까 한 두어 달 전에 우리 집에 가정 방문을 오셨다가 그때 우리 어머니 여동생 이모가 있었는데 이모가 참 이뻤어. 그 임상욱 선생님 우리 이모한테 뿅 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저를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가져주고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고 하면 이제 반장 부반장을 뽑는데 그때도 이제 투표했죠. 선거했죠. 그 뽑기 전에 담임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번 투표는 너희들이 반장 한 사람 뽑고 부반장 한 사람 뽑아라.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히 제2부반장을 담임선생 직권으로 지명할 것이다. 그래서 저도 앉아가지고 그거 좀 이상해. 그렇잖아요. 뭐 부반장이 뭘 또 필요하다고. 뭐 반장 한 사람 부반장 한 사람이면 됐지. 또 왜 또 자기가 또 지명한다 그럴까? 근데 그게 나야! 사람 기함을 하겠는 거야. 근데 이제 반장 뽑혀가지고 나와서 이제 다 뭐 여러분이 뭐 어떻게 지지해 주셔서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 이제 하고 이제 부반장도 나와서 뭐 뽑아줘서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제2부반장도 나와서 한마디 하래. 하, 근데 애들이 분위기가 이상하잖아. 자꾸 저 쪼다가 무슨 제2부반장이야 이제 이런 분위기가 된 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다리가 덜덜덜덜 떨리면서 이제 앞으로 나가서 이제 서가지고 저는 못합니다. 그게 이상구였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솔직히 말하면 창피해서 이런 얘기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미 쑥은 뭐요? 버리기로 했다 이 말이야. 그렇죠? 뭐 그거 다 지나간 얘기인데 뭘 그거 가지고 또 숨기고 있으면 그 쑥이 나를 평생 지배한다고. 왜 그 쑥 속에서 살아야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쑥을 벗어난 사람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 애들이 뭐요? 와! 하고 웃은 거야.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 막 즉각적으로 똥이 돼버린 거야 그러잖아요. 얼마나 열받았겠어. 이제 담임 선생님 생각은 이렇게 쪼단 줄을 뭐요? 몰랐지. 그래서 감투를 하나 어떻게 씌워주면은 기가 살아가지고 좀 변할 것이다. 이제 이런 계산을 했는데 담임 선생님 예상외로. 이 자식은 가망이 뭐예요? 없는 거야. 담임 선생님 그때 그 표정이 막 그 실망스러운 표정. 그때 애들이 막 자기를 쳐다보고 웃고 막 하니까 정말 똥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상군의 교무실에 좀 오라. 그런데 교무실에 가니까 이제 담임 선생님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가지고 부반장을 시켜놓으면 네가 그래도 기가 좀 살아서 변할 줄 알았는데 너 이래 가지고는 너도 알잖아.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그 담임 선생님 그 배려가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부반장은 못하지만은 앞으로 부반장을 할 수 있을 만큼 뭐요? 변해. 응? 변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가방을 들고 그때는 뭐 집에까지 가는 거리가 뭐 한 시간 걸리잖아. 다 걸어 댕겼으니까. 가방 들고 가면서 내가 변해야 돼. 변해야 돼. 내가 반드시 변해야 돼. 이래가지고 계속 1년, 2년,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변해야지. 그냥 변하기로 아주 결심을 했어. 결심을 했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변하냐. 연습을 하자. 모든 것은 연습 없이는 안 돼요. 연습을 해야 돼. 심지어 기도도 연습해야 돼. 아시겠죠? 노래도 연습해야 돼. 연습 없이 단번에 되는 게 어디 있어. 연습을 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웃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와가지고 재밌는 우스갯소리를 탁 하면 애들이 막 와서 배꼽 잡는 게 저는 그렇게 부러웠어. 이제 애들이 다 웃을 때도 저는 별로 우습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게 아주 만성적 우울증 비슷하게 이제 와 맨날 이러고 다니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나도 웃을 수 있는 애가 돼야지. 그래서 웃는 연습을 하자 하고 선택을 딱 했다고. 선택을.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고 오늘로부터 즉시 실시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 집에 방이 딱두 개밖에 없었어. 하나는 공부방 및 침실, 또 하나는 식당방 침실 겸. 그런데 내 공부방 딱 가서 창문 다 닫고, 왜? 누가 볼까봐. 누가 볼까봐. 제가 오늘 좀 약간 알레르기가 있는데 우리 집 사람이 제가 마음에 들었대. 그 어떻게 마음에 들었냐고 하니까 그때는 알레르기가 심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강의하다가도 코를 풀고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데. 강의하다가 코를 풀 만큼 안쑥스러워서 좋았대. 별일도 다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코 안 풀 때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문 다 닫고, 커튼 다 치고, 그러다가 책상 위에 거울. 그때 이 동그란 알루미늄 테 된 동그란 거울이 있었어. 진짜 싸구리 거울이지. 그게 탁 나올까 제가 거울 속을 쳐다봤어요. 야, 내 얼굴이 그렇게 처량할 수가 없어. 웃음기라고는 하나도 없어. 전혀 안 봤고 애가 그냥 완전히 쪼다 얼굴이야.
그래, 내가 이거를 이제 끝낼 거야. 나도 웃는 사람이 될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지금이야 뭐 웃는 게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웃죠. 근데 이게 안 웃어지는 거야. 이게 표정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마음 탁 먹고 나는 진짜, 그러니까 막 억지로 그냥 거울 보고, 이렇게. 그랬더니, 어떤 놈이 본 것 같아. 하고 막 비웃는 거야. 너무 놀랐어, 내가. 누가 뭐, 집안에 아무도 없고, 창문은 다 닫았고, 겉에는 다 젖어 있고, 어? 본 놈 한 놈도 없는데 어떤 놈이 내 보고, 헤헤!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얼마나 이상해요. 그 이상하다고, 누가? 그 내가 무슨, 뭘 잘못 들었나? 그래도 나는 중단하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이번엔 더 커 소리가 막 이래. 아무도 없어. 가만 보니까 그 소리의 출처가 어디냐면 여기야. 내가 나를 비웃고 있는 거야. 이야, 여러분, 그 순간에 제가 큰 거를 깨달았어. 그게 제가 뉴 스타트를 하게 된, 아마 동기도 그게 있는 것 같아. 내가 나를 딱 보니까, 나는 지금 뭐예요? 변하기 위하여, 어떻게? 아주 그냥 중대한 결심을 하고 지금 변하려고 악을 쓰고 있는 난데, 또 한쪽에서는 그것도 나인데 이 자식이 그 나보고 변하려고 하는 나보고 뭐라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두 개네. 이건 누구나 다, 이거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진리를 제가 말해요. 인간의 나에 대한 진리를 말해요. 나라는 인간이 이렇게 돼 있구나. 그때는 뭐 지금은 뭐요? 정신님, 악령, 성령, 악령 뭐 다 설명을 다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단 말이야. 그런데 현실적으로 내가 두 개야 아니에요? 내가 두 개야. 이상하다. 그래서 야, 내 속에 내가 두 개가 있구나. 그래서 그거를 불교에서는 석가 선생님은 진아, 진정한 나. 그 다음에 내가 나라고 이때까지 생각해왔던 나를 뭐라 그래요? 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상구는 나는 변하고 싶다는 게 이제 누구요? 뭐요? 이상구의 진아야. 진아는 없었어. 진아는 담임 선생님이 나를 사랑했다. 이만큼 사랑했구나. 나를 부반장을 시키고 저렇게 똥이 될 정도로 나를 사랑했구나. 를 깨달으면서 진아가 잠을 깬 거야. 사랑. 그래서 여러분이, 아, 하나님이 나란 인간을 이토록 사랑하는구나 할 때, 진아가 잠을 깬다고. 그때부터 변화가 오기 시작해.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쪼다야 하는 것을 자아를 벗어나기 위하여 그를 진화로 지금 돌아가지.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의 사랑이 진화를, 잠자던 진화를, 무력해 있던 진화를 일깨워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보고 뭐예요? 하는 이 새끼를 어떻게 해야 돼? 밟아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저도 이제 오기가 나가지고, 거울 속을 들여다보고, 으쓱으쓱 딱, 그래, 새끼, 가만있어, 새끼야. 야, 여러분, 그, 피나는 투쟁이죠. 그걸 제가 성공했다고요. 아시겠죠? 그게 일주일도 안 했어, 일주일도. 일주일 하고 나니까, 이제 웃는 게 자연스러워졌어. 근데 학교 가니까, 애들이, 상구는 완전히 꼬다는 보리자루밖에 안 됐거든? 내가 학교 왔는지 안 왔는지 아무도 몰라. 맨날 구석에 처박혀서 혼자 가만히 있으니까. 그랬더니, 새끼 얼굴이 밝아졌다. 아, 애들이 이게 좀 변화를 감지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야 이제 용기가 더 나가지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뭐야? 웃는 연습, 소리 내서 웃는 연습. 그래서 네, 애들 거울 보고 아, 또 조용하던 놈이 또 뭐예요? 그러니까 쑥의 원천은 어떤 놈이요? 악령이야. 내가 변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것도 밟고. 그래가지고 3주를 탁 하고 나니까 애들이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선생님들이 와서 우스갯소리를 할 때 나도 웃기시죠. 나에게는 그게 새로운 세계야. 너무 너무 좋은 세상이야. 이때까지 내가 나를 눌러놓고 있었던 거야. 악령이 누르면 난 그대로 당하고 있었어. 결국 쑥과의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악령과의 싸움이야. 나를 죽이려는 악령과의 싸움. 그것과 대항을 해야 된다. 그러다가 이제 여름 방학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학 때는 주로 이제 외갓집, 그때 이제 지금은 울산의 공업지대가 돼버렸지만 정유 공장들이 다 들어선 거기에 이제 우리 외갓집 진짜 과수원이 참 거기 아름다웠어요. 거기 이제 강이 있고 저 멀리 바다가 보이고, 예, 참 멀리는 높은 산이 보이고 참 아름다운 과수원이었어. 근데 그 과수원 가가지고 거기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 방학이 끝나면 개학을 하면 내가 우리 반에서 제일 크게 웃는 사람이 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목청 키우기 붙이자. 야호! 하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야호를 해봤어. 하는데, 다 이제 내 목소리가 산울림이 돼서 돌아오는 거를 접니까? 그게 또 그렇게 좋아.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하하하하. 그래가지고 막, 그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웃는 거는 됐고, 옛날에는 음악 시간이 있었어, 음악 시간. 음악 시간에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배운 노래 중에 선택해서 불러야 돼. 아마 저는, 그래서 음악은 뭐 노래 부르면, 하니까 이게 수우미양가. 음악은 맨날 양이야. 선생님이 하도 불쌍해서 가를 안 줘서 다행이지.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음악, 노래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곡책을 사가지고 큰 소리로 이제 노래 연습을 하기 시작해. 그때 제가 제일
연습 많이 했던, 그때 이제 뭐, 봄 처녀제에 오시네, 이런 노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 놀던 옛 동산에 오늘와 다시 서니 산천의, 이제 이래서 이걸 자꾸 노래 부르 사람이 확확 달라지는 거야. 그리고 방학 끝나니까 애가 이제 완전히 가 노래도 부르고 막 하하 웃고 그래. 이제 수업 시간에 어떤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우습게 소리를 하는데 너무 너무 웃어. 그래서 제가 이제 키가 크니까 맨 뒷줄에 앉아서 우하하하 애들 전부 웃다가 놀래가지고 상고 아이가. 애들 막다 쳐다보. 야 상구네. 그때 제 마음속에서 뭐예요? 나도 이제는 정상이 됐다. 앞으로 내가 이런 식으로 내 인생을 밀고 나가서 나는 성공 뭐예요? 할 거야. 그래서 이 자리에 있게 됐다 이 말이야. 그래서요. 저는 이게 뉴 스타트 이 강의가 다제 인생에서 나온 경험의 산물입니다. 아시겠죠? 실제로.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쑥에 지지 말고, 그렇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쑥에 지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얘기를 제가 하는데, 뭐, 들으신 분도 많을 거예요. 자, 3층 빌라에 불이 났어, 지금. 아래층부터 막, 근데 3층에 있는 어떤, 여자가, 나오질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소방관들이 이제 그물을 치고 이제, 이제 뛰어내리길 바라고. 안 뛰는 거야, 이 여자가. 이거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것도 그물도 거기 이제 타서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마침 핸드폰 번호를 알아가지고 빨리 뛰세요! 그랬더니 여자 하는 말이 못 뛰겠대. 왜 못 뛰겠냐? 그랬더니 반지만 입어서 못 뛰겠다는 거야. 응? 쑥스러워서 못 뛰겠다는 거지. 그럼 쑥스러우면 타 죽겠다는 말이야. 그렇죠? 이만큼 쑥이란 것은 힘이 있어요. 예. 네. 그렇게 굴복하면 내가 꼼짝을 못 해. 예. 네. 그래서 이제 소방관이 아무리 달래도 안 돼.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방관이 번쩍 생각이 들어가 뭐라 그랬냐면은, 빨리 뛰세요. 안 뛰면 반츠도 탑니다. 그랬다고. 반츠도 탄대. 그러면 아무것도 안 걸쳤잖아. 반츠까지 타면. 그래가지고 여자가 뭐예요? 막 뛰어서 살았대. 그 다음은 동아일보, 3면 톱으로. 그 여자는 용감한 여자였다. 그러지. 안 뛸 때는, 아, 뭐, 반츠도 안 뛰었나. 안, 뭐, 반츠만 입고 막 뛰어내렸다. 뭐, 신문기사에 그렇게 나갔어요? 근데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그만큼 악령은 우리를 속이고 있다. 예. 네. 그래서 여러분, 꼭 악령의 공격에, 그렇죠. 쑥으로 공격하는 그 공격, 그 쑥 공격을 극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